안녕하세요. 오베르니 코로나입니다. 한동안 QHD 이상의 고해상도 기반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RTX 3000 시리즈 그래픽카드 출시 이후로 고해상도에서의 게임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해상도의 컨텐츠를 높은 주사율로 즐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메인스트림급 제품들과 함께한 가성비 조합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주사율의 모니터는 주로 FPS나 레이싱 장르와 같이 속도감 있고 화면이 이동이 잦은 게임에서 그 빛을 바라며 27인치 이하의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최적의 집중도를 선사하면서 해상도가 크게 중요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삼성전자 오디세이 G4 역시 고주사율에 특화된 제품으로 최대 1ms의 응답속도와 240Hz의 주사율, 프리싱크 프리미엄 및 지싱크 호환을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25인치인 S25BG400과 27인치형 S27 BG400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었으며 울트라 와이드 비율과 LG IPS 패널 그리고 400칸델라의 밝기 및 HDR10을 지원해 게임 외에도 영상 컨텐츠 감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저와 함께 27인치 모델인 S27 BG400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품으로는 디스플레이 본체와 스탠드바디 및 베이스, 전원 케이블과 어댑터, HDMI 케이블, 사용자 매뉴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 오디세이 G4는 스탠드바디와 베이스가 모두 분리되어 패키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결합해 주셔야 하는데요. 배사홀에 스탠드바디를 거치할 수 있도록 홈이 나 있으며 베이스에 반조립되어 있는 나사를 조여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배사홀은 100x100mm를 지원하고 있어 모니터암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살짝 하우징 내부로 배사홀이 구성되어 플레이트가 나사홀보다 확연히 큰 제품과는 호환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가로 614.7mm, 높이 376.6mm인 27인치 모니터로 V자 형태의 다기능 스탠드가 사용되었는데요. 특유의 형태로 인해 스탠드 포함 시 깊이가 약 244.8mm로 데스크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세련된 2022년형 G5나 G3와 크게 차이는 없는 모습이지만 S시리즈에서 사용되던 버튼 조작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하단 베젤에 툭 튀어나온 로고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베젤리스 베젤 디자인을 적용해 상당히 얇고 세련된 모습이며 상단과 좌우 부분에 블랙 매트리스와 플라스틱의 아웃 베젤이 균일하게 제작되어 듀얼 모니터로 사용 시에도 이질감 없이 깔끔한 모습을 연출하는데요. 디스플레이 후면부도 오디세이 라인업 특유의 디자인으로 담백하게 꾸몄습니다. 심볼과 코어 라이팅 커버가 구비되어 있지만 조명 효과는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요소로서의 역할만 담당하고요. 입출력 단자로는 HDMI 2.0 2개, DP 1.2 1개와 스피커 출력을 위한 오디오 출력 포트,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USB 단자를 제공하며 5way 버튼부를 하단에 구성해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네요. 특히 기본 제공되는 스탠드는 화면의 높이와 각도 조절이 자유로운 고품질의 다기능 제품으로 엘리베이션과 틸트는 물론이고 좌우 각각 15도의 스위블과 피벗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모니터를 세로로 사용할 수 있는 피벗 기능은 양쪽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스탠드 하단에는 케이블 정리를 위한 홀더가 구비되어 있어 늘어진 전원 케이블과 입출력 케이블을 데스크 하단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네요. 해당 모델은 IPS 패널이 사용되면서 상하좌우 모든 부분에서 준수한 시야각을 제공하며 보조 모니터로 사용 시 틀어진 각도에서 화면을 응시해도 왜곡 없이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밍 모니터의 경우 밝기와 색재현률이 한참 못 미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삼성 오디세이 G4는 1000:1의 명암비와 sRGB 99%의 색 영역을 지원해 보급형 모델로서 준수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밝기 400 칸델라와 HDR10을 지원하면서 게임과 영상 컨텐츠 감상 등에서 고루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모니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 패널이 아닌 IPS 패널의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로 최대 240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으며 60Hz 대비 4배 더 많은 화면을 흩뿌려줌으로써 더욱 부드러운 화면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최적 해상도는 1920x1080의 FHD 해상도로 최신 그래픽카드의 경우 FHD 해상도에서 높은 프레임수의 화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테어링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가변 주파수 기술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고 있어 깔끔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과 엔비디아 G싱크 호환을 지원하며 48Hz에서 240Hz 범위에서 동작하고요. 응답 속도는 최대 1ms로 표준과 빠르게 익스트림 및 익스트림 MBR 등 총 4가지 단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익스트림 적용부터 잔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까지만 적용하고 사용하더라도 무리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OSD는 디스플레이 하단에 위치한 5A 컨트롤러를 통해 조작할 수 있으며 메뉴는 각 항목에 맞게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거나 게이지를 조절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으며 1단위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밀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화면 설정 탭에서는 FPS와 RTS 및 RPG, sRGB와 영화 등 총 8가지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어 장르에 맞는 화면 톤으로 조절할 수 있고 눈 보호 모드를 제공해 청색감과 화면 깜빡임을 최소화하여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 눈의 피로감 소 효과와 함께 눈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색 온도를 스위칭하거나 RGB 값과 감마 등을 개별 조정할 수 있고 블랙 이퀄라이저와 조준선 모드 등의 게이밍 기능을 상황에 따라 맞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을 살펴봤는데요. 대기 전력은 0.2W 미만으로 측정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기본 상태인 사용자 모드에 밝기 100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약 32W에서 사용이 가능해 에너지 소비 효율도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가성비 모니터 오디세이 G4를 살펴봤습니다. LG IPS 패널이 탑재된 고주사율 모델로 준수한 기본기와 함께 게임과 영상 감상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현재 단화 기준 최저가 40만원대로 고주사율의 IPS 모니터 치고 무난한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할인 행사를 이용해 약 30만원대 초중반으로 만나볼 수 있었던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게이밍 기능 외에도 높은 밝기와 HDR10 지원, 눈 보호 기능들을 담아내면서 일반적인 저가형 제품들과 차별점도 이뤄냈고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명암비와 색 영역인데요. 물론 게이밍 모니터 특성상 제품 활용면에서는 보급형치고 충분한 사양이기 때문에 고주사율을 필요로 하는 FPS 게임 위주의 환경에서 사용할 만한 가성비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해당 모델을 추천드립니다.